안녕하세요, 트래블러 연우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캠핑을 비바식으로 진행을 해볼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있는 요 녀석을 챙겼어요. 저만의 방식으로 비바식을 즐길 것들 챙겨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도착했고요. 이제 여기가 그 여수 섬광 합수부라고 부르는 곳이고, 뒤에 보면은 이제 그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보여주는 그 도강하는 쪽이 있고, 이제 제가 자리를 튼 이쪽 스팟은 이제 그쪽 반대편에서 보여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사람이 좀 적은데 그걸 노리고 이쪽으로 왔는데, 하지만 벌써 저기 자리를 트신 분들이 계시네요. 저는 오늘 여기서 이제 하룻밤을 묵을 생각이고, 지금 너무 배가 고파갖고 다른 거는 생각할 겨를이 없고 일단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상자에 뭐가 들어있느냐, 자 보시면 짜란, 로제 엽떡이랑 네, 다른 먹방 하시는 분들 보면 여기다가 막 찍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이걸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완전 훈제일 줄 알았는데, 겉에 살짝 매콤한 양념이 발라졌어가지고, 그러니까 더 약간 구미가 담긴 느낌이고, 그리고 되게 부드러워요, 엄청. 네, 두 번째 거는 여기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진짜 미쳤다. 여기 찍어 먹는데 다 이유가 있네. 치즈 풍미가 나초 치즈인데도 되게 잘 어울리네요. 엽떡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살짝 주문한 지 1시간 정도 넘어가지고 식었는데, 요즘에 애떡이랑 엽떡이랑 로제 대결 중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 중이니까 못 먹고 리뷰만 엄청 봤어요. 근데 로제 맛보다는 약간 매콤한 걸 더 먹고 싶은 사람들은 이걸 먹어라 라고 추천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고민 끝에 아무래도 이거랑 같이 먹을 거니까 조금 로제 맛이 덜 센고 약간 매콤한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걸로 가져왔는데, 진짜 맛있어. 솔직히 다 먹을 자신은 없는데 진짜 꼭 한번 이렇게 먹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럴 땐 내가 진짜 많이 먹는 사람이 아니라는 게 너무 아쉽다. 중국 당면을 떡에 이렇게 싹 감아가지고, 탄수화물이랑 탄수화물 같이 먹는 건 항상 옳다고 생각해. 금요일이라 사람 많을 줄 알고 좀 일찍 왔는데 그렇게 많진 않네. 따뜻할 때가 훨씬 맛있어.
억울하다. 너무 못 먹겠어요. 너무 배불러. 저의 첫 야외 먹방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캠핑 때 막걸리 너무 빨리 먹고 취해가지고 오늘은 그런 불상사를 좀 피하기 위해 맥주만 가져왔습니다. 병 따개랑 가져와가지고 될라나 모르겠네. 건배. 아 좋다. 해가 지고 있어가지고 일단 잘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바람도 좀 불다 보니까 밖에 추워요. 그래서 이제 차 안에서 제가 또 차 안에서 조그맣지만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제 좀 준비한 아이템이 있는데 그 녀석과 함께 여행을 즐겨보겠습니다. 저번에 이 녀석을 접느냐고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렇게 보조 책상까지 어둑어둑해졌는데 할 게 없으면 이제 여기서 놀 거예요. 차는 잘 공간과 놀 공간으로 세팅이 끝났고 좀 이따가 산책 한번 하고 와서 혼자서 차 문을 닫고 이 녀석과 함께 여행을 달래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시키면서 살짝 산책 중입니다. 차안이 굉장히 협소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다는 점. 양심은 있어서 지로코크를 마시는 겁니다. 분위기 진짜 좋다. 여기 이게 카메라에 잘 안 담기긴 하는데 안에 좀 커튼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갈게요 여러분. 네. 와 좋은 아침입니다. 엄청 잘 자긴 했는데 도대체 10시 먹고 자가지고 배가 너무 불러요. 원래 라면을 끓여 먹고 가려고 이 녀석을 가져왔거든요. 저 요즘 약간 겉면에 꽂혀가지고 저거 먹으려고 그랬는데 아침도 안 먹을 거니까 이제 정리를 해서 떠나려고요.